불박차가 오디오가 없네요. 불박차가 비보호자이지 않을까요? 어이쿠, 다시. 불박차가 비보호 표지판이 안 보이는데요. 비보호자회전이래요. 비보호자회전을 들어갑니다. 저기 차가 오는데, 어허, 상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어디서 왔나요?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데 1차로에서 2차로 변경하고 거기서 다시 갓길로 오던 오토바이가 사고 났습니다. 과실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 보험사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보험사에서는 잘해야 90대 10이라고 그럽니다. 즉, 불박차가 90%라는 거죠. 보험사에서는 좌회전차가 90% 잘못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그랬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그럼 오토바이가, 여기서 오토바이가, 그러면은 1차로에서 오다가, 오토바이가 1차로 오다가, 아, 2차로 변경하고 다시 갓길로 왔단 얘기인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설명을 보내주셨습니다. 오토바이가 여기서 오다가 1차로로 오다가 2차로 갔다가 갓길로. 그래서 2차로에 자동차는 블박차를 보고 양보를 해주는데 2차로에 차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여기서 1차로에서 2차로로 2차로 갓길에서 빠르게 달려오다가 그럼 영상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 들어갈 거예요. 좌회전 들어가고 차들 지나갔죠? 또한대 빨리 오죠? 자, 이제 가고 지금쯤 가도 된다 싶은데 오토바이에서 튀어나오네요. 블박차는 어떤 마음이었냐면은 요거 지나가고 저또한대 오네. 조금만 지나가면은 그대 거리가 있어서 내가 얼른 틀어야지, 얼른 틀어야지. 그 순간에 오토바이가 온 거야. 나는 이미 틀어야지. 오토바이는 갓길로 빵! 갓길로 빵! 요 차는 그래도 블박차를 보고 속도를 줄여주는데 오토바이가 빵! 총알 탄산안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이 사고,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90% 잘못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보호좌회전, 불박차, 갓길로 빠르게 달려온 오토바이. 누가 더 잘못했나요? 1. 무조건 직진 신호에 따른 오토바이가 우선이다.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다. 2. 앞에 오던 2차로 승용차는 불박차를 보고 좌회전 블록차를 보고 속도 줄여주는 듯 오토바이 갓길 달리는 빠르게 달려왔기에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돌아 계시죠? 380분 돌아 계시니까요. 100분 가도 되겠네요. 100분 투표. 시작.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실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누가 가해 차량인지 얼추 요차 지나고 요차 지나고 저 뒤에 오는 차 지나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이제 저 거리가 좀 있으니까 내가 들어가는 데. 오토바이가 갓길로 이렇게 추월해서 올수 있습니까? 아니, 2차로 차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추월해서 가려면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으로 추월해 갈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아주 좀 위험해 보이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 무조건 되고 좌회전차 무조건 다 잘못입니까? 아니, 오토바이가 앞차로 추월하려면 왼쪽으로 추월해야죠. 저는 오토바이 추월 방법 위반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오토바이가 추월을 잘못하다 일어난 사고잖아요. 오토바이가 왼쪽으로 추월해서 저런 사고 일어납니까? 무진장 형식적으로 판단하시네요. 오토바이 저 오른쪽 갓길로 추월이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허허. 네, 반반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처음에는요, 블박차가 무조건 잘못이라고 그쪽이 70% 이상이었어요. 근데 오토바이가 저렇게 튀어나오는 건 저런 거요. 저 암적인 존재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옳지, 요차 지나가면 내가 가야지. 내가 꺾는 순간, 오토바이 안 보였어요.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요, 여기서요. 내가 꺾는 순간, 그때 튀어나왔습니다. 이미 나는 요차랑 거리가 충분히 있다 싶어서 꺾는 거예요. 그리고 블박차는 속도도 보는 겁니다. 맞은편에서는 차의 속도. 보세요. 여기서요. 요차 지나가요.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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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오는 차는 속도가 좀 빨라 보이네요. 가세요. 근데 그 차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꺾는 순간에 튀어나와요. 이미 탄력 받아서 꺾었는데, 저기서 원래 나와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이게 2차로예요. 여기 1차로고 오토바이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오면 됩니까? 저 오토바이 환장한 거 아니에요? 뭐 하려고 환장할까요? 죽으려고 환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저렇게 와요? 왜? 길이 이렇게 넓은데.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왼쪽으로 튀어나와요. 왜?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아, 7시 20분. 길이 뻥 뚫렸잖아요. 그럼 1차로 추월해야지. 추월하려면 1차로 추월해야지. 왼쪽으로 추월해야지. 왜 오른쪽으로 추월해요? 저는 오토바이가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 보험사는 바로 코앞에서 들어와도 비보호자회전 80대 20이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뭐 블박차 90%라고요? 하여튼 갖다 끼워 맞히는 데는 그냥 지들은 멋대로야. 지금 여러분 50대 50인데 저는 50대 50이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오른쪽 갓길 튀어나온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입니다. 오토바이 의견 70% 하고 싶어요. 오토바이 잘못. 오토바이 조그맣다고요. 갈수 있다고 아무 데나 튀어나오는 거. 그러다 골로 갑니다. 한번, 언젠가 한번. 저는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한테 소송에다 맡기면, 저 차주 운전자 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습니다. 자, 이 사건 질문자는요. 오토바이가 제한속도 어겼을 거예요. 예, 저 속도 엄청 빨라요. 다른 차에 비해서 엄청난 과속인데다가 법원 판결 중에요. 비보호자회전 중에 엄청난 과속일 때 엄청난 과속 40%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마주보공이에요. 갓길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60%든지 70%든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될수 있어요. 오토바이가 뒤에서부터 어디서 오나 보죠. 아, 여기서 순간적으로 이동하네요. 순간적으로 이동. 오토바이 순간 이동해요. 다시 한번 키워서 볼까요? 오토바이 순간 이동. 와, 진짜 오토바이 빠르네. 네. 와, 총알 탄 사나이, 총알 탄 사나이. 조금 전에 순간 이동하는 거 보셨죠? 저는 오토바이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입니다.